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손님 호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호아는 2016년에 데뷔를 했어요. EBS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통해서. 네. 저도 헬로 루키 출신인데 굉장히 반갑네요. 그리고 16년부터 꾸준히 음반과 활동을 이렇게 병행하고 계신데요. 램씨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이 시즌에서는 선배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본인들의 현재 그 위치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이게 사실 홍대에서 활동하는 밴드들이 그 데뷔가 언제냐, 이게 언제로 할 거냐, 이거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네. 사실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인지 잘 모르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좀 저희보다 인기 많고 소위 잘 나간다고 하면은 선배가 선배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같은 시기에 데뷔했던 분들이 또 누가 계시죠? 실리카겔 이런 분들. 실리카겔요? 예. 또 누가 네. 있을까요? 새소년. 아, 새소년이나. 네, 예, 그런 분들 선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네, 저희 위계 질서가 그렇게 무너졌나 싶기도 하고요. 네. 꾸벅 인사를 할 만큼은 아니지 않나요? 어쨌든 호아도 충분히 훌륭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니까요. 네. 네. 특히 규목 씨는 또 슈퍼밴드 나가서 주목을 받으셨어요. 근데 굉장히 그 뭐랄까 이렇게 가운 같은 걸 입으시고 데리엠이라는 노래에서 건반을 화려하게 연주하시고 그런 것들로 주목을 받으셨는데요. 네. 슈퍼밴드에 출연하시면서 이렇게 규목 씨. 만 주목하시는지 아니면 호화 전체 분들이 많이 주목을 받으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그 슈퍼밴드 출연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낙수 효과가 네. 네, 조금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저희가 막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네. 그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좀 한정적인데 그런 방송 효과로 좀 저를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호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호화 쪽도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이제 꾸준히 또 찾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슈퍼밴드 하셨을 때 그때 분들이랑은 연락을 좀 하고 지내시는지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으셨는지 규목 씨한테 궁금하네요. 그 팀은 처음에 모두가 이제 탈락이 결정된 후에. 네. 그러고 나서 같이 이제 그 컨셉트가 워낙 확실한 팀이다 보니까 네. 같이 한번 이거를 좀 해보자. 특히나 좀 과학이 컨셉인 음악은 흔치 않잖아요. 네. 네, 좀 이과적인 곡들이라서 과학 행사를 좀 우리가 과학 행사요. 네, 엊그제도 하나 하고 왔는데. 아 진짜요? 네. 실험실 같은 데서 진행하나요 혹시? 아 이게 그 과학 쪽 그 세미나나 네. 그런. 뭐 강연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음악이 좀 필요하신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이제 아무 상관없는 뭐 뮤지션을 부르는 것보다 네. 아무래도 좀 이과적인 감성을 갖고 있는 그런 뮤지션을 부르는 것이 조금 더 행사의 성격에 맞으니까. 아 네. 정말 그 뭐랄까 그 뭐라 어떤 특정 이제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어떤 특정 부분을 노려서 이렇게 행사를 네. 하고 계신데.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네, 있군요. 저도 네. 과학 행사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아, 굉장히 네, 굉장히 네, 쏠쏠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네. 규목 씨네요. 앞으로 과학 행사 많이 찾아다닐게요. 과학 행사 네. 과학 행사는 저희가 아니고요. 닥터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규목님의 행사만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 호화의 무대를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보러 다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I feel my life from Hoa. 네, 이런 또 어디 미국 살다 오신 분이 이렇게 남겨주신 것 같아요. 램씨님 읽어달라고.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한번 램씨님 읽어주시겠어요? I feel my life from Hoa. I feel my life. 죄송합니다. 네.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호아도 유튜브 홍보 한번 해주시라고 말씀하시네요. 아 우리 드러머분께서 갑자기 나보고 하라고? 예, 저희는 밴드 호아고요.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네.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새 조금 공연을 하느라 바빠가지고 좀 뜸하긴 한데 네. 한번 검색해 보시고 아 재밌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네, 저희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은 소통하는 호화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신데 오늘 목소리 처음 들었다고 호화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굉장히 로고가 되게 잘 어울리네요. 호화라는 그러한 거기에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음악에 그런 것들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요일마다 라방한다고 오늘 그럼 라방하시나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라방을 못하는 거죠. 아, 네. 호화 분들이 목요일 스트리밍을 하는데 강제적인 스트리밍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혹시 누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시키시나요? 네, 제 그 군대 동기였던 네. 그 영상에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친구가 있는데 네. 지금 유튜브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수익? 네. 이 계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욕심이 있는 거죠. 이제 자기가 이제 수익을 벌어야 되니까 저희를 이제 유튜브 계속 이제 라이브를 해라. 예. 근데 그렇게 뭐 한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원래는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연을 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도 이제 같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제 공연 대신에 이렇게 매주 소통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반강제라고 하죠. 아.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분께서 제목을 알아보신 것 같아요. 이런 이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대성해서 유튜브로 떼돈을 벌 거다라는 그런 성견지명을 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시키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그 압박을 많이 받거든요. 빨리 콘텐츠를 올려라. 뭐라도 찍어라. 뭐 밥 먹는 거라도 찍어라. 막 하는데 사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라방 같은 거 하면은 팬분들 좋아하실 거 알지만은 선뜻 그거를 매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거든요. 예. 네, 그렇지만 이렇게 그래도 호화 분들의 라방을 보시면은 또 이런 에너지와 또 아름다운 음악들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또 라이브 방송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채팅창에는 이런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진행자의 자리를 노리시는 거냐고, 종범님 진행을 너무 잘하신다고. 네, 혹시 사실 제가 저희 밴드에서 가장 말을 안 하는 캐릭터가 됐거든요. 아. 네, 어쩌다 보니까 네. 공연할 때도 보통 멘트를 이제 셋이서 나눠서 하는데 네. 이제 공연장 가보면 보통 드럼이 뒤에 있잖아요. 네.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도 어디서 말을 하는지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을 안 하게 되는데 말씀 너무 잘하세요. 네, 딱히 뭐 노린 건 아닙니다. 네, 네 노린 거의 뭐 호화의 김방장처럼 해도 될 것 같은. 아, 네. 아니 사실 오늘 되게 네. 영감을 많이 갖고 가는 게 드러머시잖아요. 예. 되게 다재다능하시고 예. 그래가지고 좀 자극을 받네요. 부럽습니다. 아, 그런 근데 이미 드럼을 치시면서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원맨 밴드 하셔도 되겠어요. 한번 해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호화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고 너무 좋아서 팬이 됐는데 일단 궁금한 게 호화라는 의미가 제가 생각하는 그 의미인가요? 뭔가 장수 이런 의미로 지으셨는지 장수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저희 한자 사용해서 네. 좋을 호에 나 아자 사용해서 좋은 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화라는 뜻이 또 굉장히 용맹한 자에 또 네. 대변하기도 하는데 저는 혹시 그런 것들이 녹여졌는지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전혀 이렇게 용맹이라는 단어랑은 거리가 좀 멀어서 아 그런가요? 네 그거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아닙니다. 호화의 이번에 가사를 한번 파헤쳐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신 곡 중에 하나가 주비라는 곡이에요. 가사 중에 내게 마치 주비곳에 머물러 있는 세상이 있어 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비곳이 뭐예요? 실제 지명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 원래 케이프 주비라고 네. 모로코에 있는 실제 지역 이름인데 아 모로코 예, 거기 생텍지베리 있잖아요. 어린 왕자 저자분이 네. 거기서 사셨다가 야간 비행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텅 빈 뭔가 장소라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장소다라고 네. 말을 했는데 이 주비 곡의 이제 주인공이
어떤 시간이 멈춘 곳에서 완전 세상을 다 느끼면서 사는 한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을 느낀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그 명칭의 어떤 지역의 그 의미가 좀 뭔가 잘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네요. 주비라는 그 모로코에는 사실 사하라 사막이 유명하잖아요. 예. 광활한 대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예. 그곳에서 또 나오는 음악은 어떤 의미를 담은 멋있는 음악일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호화 댓글도 읽어드리면은 호화 바로 청량 그 자체다. 연주를 들으니 갑자기 세상이 밝아지네요. 뭐 코러스 할 때 규몽님 너무 섹시하시다고. 아, 저도 그 섹시함을 느꼈어요. 오늘 진짜 세계 여행, 알프스, 보스턴, 모로코. 아, 진짜 그러네. 오늘 다양하게 전 세계를 제 방에서 이렇게 여행하고 있는데, 아, 저 진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진짜 이제 해외 여행이 지금 막혀 있잖아요. 이 시기에 이런 음악으로 정말 해외 여행을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마음의 만족을 얻는 그런 시간이네요. 첫 번째로 들려주신 21, 26. 이건 어떤 곡인가요?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굉장히 특이하죠? 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스물아스물스 들으시면서. 저는 일단 그 청춘의 네. 그런 호기로움. 제가 청춘의 그런 뭐랄까 막 달려가고 있고 정말 그런 느낌을 대신 받은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마음만은 청춘인데 그 스물하나 스물여섯만의 그런 아주 뜨거운 햇빛을 쬐고 있는 그런 청춘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비슷하게 잘 느끼신 것 같네요. 네, 아, 비슷한가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다행이네요. 아, 네. 사실 그냥 나이를 제목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21살, 26살. 네. 이제 저희가 곡 가사를 작업을 하면서 그 나이대를 좀 특정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가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되게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혼란함, 그런 불안감 있잖아요. 그런 네. 거를 좀 노래 가사에 담고 싶었는데 또 그것만 담기에는 너무 암울한 주제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곡에다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앞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살아보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네. 아, 사실 앞이 불안하고 막막하고 그런 거는 그때 당시에만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서른이 돼도 마흔이 돼도 비슷한 고민들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뭔가 그런 들끓는 에너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때에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뭐랄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 곡에서 느껴서 저도 진짜 창작에 대한 그런 뭔가 에너지가 끌어오르는 그런 노래였어요.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꽤 완성도가 높은 음악들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작업 방식이 굉장히 궁금해요. 멤버들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작업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보통 이제 제가 곡을 써고 네. 이제 편곡은 역시 다 같이 이렇게 근데 다 같이 있을 때 항상 하고요. 의견을 네. 계속 주고받고 네, 그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역할을 정해서 자기 역할을 정해서. 아, 그러면 곡을 가져와서 같이 합주를 해보면서 이렇게 합을 맞춰보는 거군요. 예, 그 합주도 할 때도 있고 이제 예. 아예 데모를 바로 찍어가면서 아 예. 작업실에서 예. 모여서 컴퓨터 앞에서 예, 그렇게 연주도 이렇게 하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분이 계시니까 그런 작업 자체가 굉장히 유연할 것 같아요. 서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실 뭐 드럼이라면 이런 섹션을 더 추가하면 더 리듬감이 살 거야. 뭐 이렇게 규목 씨가 피아노를 이렇게 얹었을 때 더 이런 것들이 예뻐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베이스를 이렇게 들고 나오실 때도 있잖아요. 네, 원래 베이스 치면서 노래 부릅니다. 아, 그러면 이 한 네 분이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네요. 유튜브 안 하는 사람은 정우님밖에 없성 이렇게 네 오셨는데요. 유튜브 네 고려해 주시고요. 또 램씨님 위해서 아,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넘겨요. 아니요. 네. 네. 렌신님 위해서 선견지명 설명해달라고. 그럼 정우님께서 선견지명 한 명 설명해주세요. 렘신님께 설명할 기회를 넘겨드리면서 저는. 네. 아니요. 제가 몰라요. 아, 제가 설명드리라고? 설명을 좀 아, 그러니까 해주세요. 약간. 네.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말하는 해안을 또 설명하는군요. 해안이 뭐죠? 바닷가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 바닷가? 아니, 네.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네. 되게 바보 같은. 저도 바보 같아진 기분이에요. 뭔가 설명을 하면서. 네. 아, 그렇다고 합니다. 네. 어떤 갑자기? 네, 시각이 같은 거죠. 아. 해안이 어떤 그런. 그렇군요. 네, 그런 좋은 시각 같은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 뭐 이런 뜻인가 봐요. 네. 네, 어쨌든 정우님이 설명 잘해주셨네요. 네네. 오늘 저기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합니다. 보스턴, 뭐 모로코, 해안까지. 네,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음악이 너무 청량해서 진짜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다 앞에 서서 들으면은 이분들의 음악을 들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또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화분들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앨범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아, 네, 앞두고 맞습니다.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아직 정규 앨범이 없어요. 지금 한 5년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한 네. EP만 계속 내다가 이제 올해 말에 발매 예정으로 지금 정규 앨범 네, 발매를 계획하고 있고요. 네. 네, 이번 주부터 드럼 녹음을 시작으로 네, 앨범 준비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어떤 음악들이 얼마나 좋은 음악들이 담길지. 저는 진짜 사실은 호화라는 팀을 이 스몰룸을 준비하면서 알았지만은 제가 팬이 돼서 너무너무 기대를 할 것 같고, 뭔가 이 씬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새 앨범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이렇게 호화 분들을 만나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호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호화 분들의 꿈은 뭘까요? 저희도 뭐 대단하게 막 꿈이다라고 말할 만큼 왠지 거창한 거는 사실 떠오르는 게 없고. 네. 현재 이제 앨범 작업에 들어가니까 저희 첫 정규인 만큼 그게 좀 저희가 열심히 잘 작업을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좋은 또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게 난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불로소득이 꿈이 아닌가. 좋은 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예, 굉장히 아름다운 꿈이에요. 불로소득. 저도 살아보니까 불로소득이라는 게 그 사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안 하거든요, 가끔은. 그래서 예, 그 불로소득 하지만 그 소득을 꿈꾸신다니까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불로소득으로 이렇게 갑자기 마무리될 줄 몰랐는데, 자 그러면은 호화의 무대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호화분들을 스몰룸으로 이동해 주시고요.